좋은 아침입니다. 문 목사의 1분 묵상. 오늘 민수기 21장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길이 험하다는 이유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이스라엘은 힘들고 어려워질 때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는데, 그렇게 원망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후렴구가 있지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냐 하는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당장 눈앞의 결핍과 불편이 못마땅할 뿐이죠. 상대의 진심에 대해서 무감하고 무심한 거, 큰 잘못이죠. 더구나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게다가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불평과 원망은 그야말로 치명적인 과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공들여서 하신 일을 그 근간부터 흔들고 부정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아주 공을 들여서 힘들여서 해놓은 일을 누군가가 부인하고 모독할 때 그 마음의 그 상처와 그 아픔은 더 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했느냐 하는 그런 말은 모든 삼가야 해야 될 언행 중에서도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언행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잊거나 폄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인도는 결국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살리시려고 하는 명령이고 인도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헌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명하실 수 있는 분이라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언제고 어디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